안녕하세요, 밀레시안 여러분. 바비노기 디렉터 민경훈입니다. 유난히 혹독했던 날씨도 어느덧 풀려가고 점차 봄이 찾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화하는 날씨 속에 건강히 마비노기를 즐겨주고 계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밀레시안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셨던 2023년 마비노기 업데이트 플랜을 공개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원래는 저희가 반기 단위로 업데이트 플랜을 공개해 드렸었는데 올해는 밀레시안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조금이라도 더 해소해 드리고 싶은 마음에 23년 업데이트 플랜들을 한꺼번에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마비노기의 급변하는 상황 속에 일부 내용들이나 디테일들이 조금씩 변경될 가능성도 물론 있지만 좀 더 장기적인 흐름을 미리 소개해드리고 성장하는 마비노기를 함께 기대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마비노기에는 정말 다양한 영역의 콘텐츠들이 존재하죠. 작년까지는 마비노기에서 가장 오랫동안 고착화되어 있던 전투와 성장에 좀 더 집중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좀 더 빠르게 혹은 좀 더 강력하게 성장하실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하나마 어느 정도 마련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올해 2023년은 전투뿐만 아니라 마비노기에서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 즉 판타지 라이프를 좀 더 강화하고 확장하는 기반을 구축하려 합니다. 자, 이제 올해 저희 마비노기에서 선보여드리려 하는 내용들을 월별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3월입니다. 꽃피는 봄, 마비노기에 오랜만에 찾아오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두근두근 아일랜드입니다. 저희가 선보여드리는 이벤트 중에서 많이들 좋아하시고 또 기다려주고 계시는 이벤트인데요. 이번에 좀 더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무려 9년 만에 새 단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에서 어떤 두근거리는 재미로 찾아뵙게 될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벤토리 편의성 개선입니다. 이번 편의성 개선에서는 인벤토리 정리가 어렵다는 점을 중점으로 밀레시안 여러분들께서 좀 더 편리하게 가방을 정리하실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습니다. 가방을 접었을 때 볼 수 있는 이름을 설정하는 기능이라던가 인벤토리를 좀 더 쉽게 정리할 수 있는 휴지통 기능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인벤토리에 대한 편의성 개선은 이번이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월. 길드 콘텐츠가 추가됩니다. 길드원과 함께 즐기실 수 있는 콘텐츠가 사실상 많지 않죠. 그래서 이번에 길드원 분들과 꾸준히 함께 그리고 더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는 길드 미션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마땅한 사용처가 없었던 길드 포인트를 사용하실 수 있는 길드 상점도 추가됩니다. 여기에서 다양한 길드 전용 아이템을 구매하실 수 있도록 구성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승단 난이도 개선입니다. 그동안 여러 업데이트를 통해서 스킬의 다양한 변화가 있었고 승단 또한 변화에 맞춘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힐링 등과 같이 운에 의해서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을 보다 축소하고 일부 생활 스킬에서의 확률 요소를 제거해서 좀 더 예측하고 준비하실 수 있는 형태로 개선하려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너무 쉬워져서 한참을 기다려야 하는 일도 있었던 크로스버스터와 같은 승단 미션들의 심사 기준도 조정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장비 외형 주문서도 여러 외형을 보유하시고 편리하게 관리하실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5월에는 오랫동안 마비노기를 사랑해주셨던 밀레시안 분들께서 다소 반가워하실 것으로 기대하는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마창대회 개편입니다. 충분히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을 만한 콘텐츠인데도 오랫동안 업데이트가 없어서 저희도 계속 아쉬워했던 콘텐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마창대회 자체에 대한 개선뿐만 아니라 승자만 사용하실 수 있는 특별한 보상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펙에 관계없이 누구나 도전하실 수 있는 콘텐츠니까 많은 분들께서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경매장 개선이 밀레시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경매장 개선에서는 일전에 약속드렸던 것처럼 낱개 구매를 지원해드리기 위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구매와 판매 모두 편리하게 거래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개선점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6월엔 당연히 주년 이벤트가 밀레시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죠. 벌써 마비노기가 19번째 생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전에 즐거워해 주셨던 판타지 파티처럼 오프라인에서도 최대한 많은 밀레시안 분들을 뵐 수 있는 여러 번째 생일이 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여름 업데이트뿐만 아니라 마비노기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수 있는 정말 의미 있는 행사로 준비하려 합니다. 성심껏 준비할 테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시는 우리 따뜻하고 친절한 밀레시안 여러분들께서 초보 밀레시안에게 좀 더 자연스럽게 다가가셔서 편리하고 즐겁게 도움을 주실 수 있도록 퀘스트 도우미 시스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름입니다. 7, 8월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여름 업데이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뉴비스트 시즌2입니다. 작년에 초보 밀레시안께서 빠른 성장을 통해서 에린에 안착하시길 바랬었고 현재까지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빠른 성장은 물론 트렌드에 맞는 환경을 제공해드리는 것으로 좀 더 편리하게 에린 생활을 즐기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비노기의 매력 포인트 중 하나지만 어떤 유저분들께는 불편함으로 작용하기도 했던 메인스트림도 좀 더 빠르게 체험하시거나 쾌적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개선해 보려고 하고 오랜만에 에린을 찾아오시는 밀레시안께서도 적응에 어려움이 없게끔 다양한 개선점들을 선보여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뉴비스트 시즌2에 포함되는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마비노기의 상징적인 컨텐츠지만 현재는 다소 유명무실해진 컨텐츠가 있죠. 워낙 마비노기의 컨텐츠가 많다 보니까 같은 걸 떠올리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여름에 선보여드릴 또 하나의 업데이트는 바로 아르바이트 개편입니다. 누구나 쉽게 그리고 누구나 재미있게 도전해 보실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강화하는 것은 기본이고 다른 컨텐츠들과의 연계성도 강화해서 아르바이트가 밀레시안 여러분들의 에린 생활에 녹아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에 찾아올 또 하나는 바로 새로운 아르카나 재능입니다. 아르카나 협회에서 새로운 아르카나에 대한 단서를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히든 재능에서 아르카나가 발현될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르카나 성장을 통해서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던 스테이터스 한계를 뛰어넘고 전투 콘텐츠에서 좀 더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큰 변화도 찾아갈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을이죠. 9월엔 낭만 농장 개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장을 꾸미기 좋아하시는 밀레시안 분들을 위해서 이전보다 훨씬 더 편리하게 꾸미실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농장 꾸미기가 에린 생활에 좀 더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기능적인 부분들도 추가로 선보여 드리겠습니다. 10월은 매년 기다려주고 계시는 마비노기의 가을 축제이기도 한 할로윈이 있습니다. 사마인 이벤트도 매년 기다려주고 계신 만큼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엔 어떤 스토리와 재밌거리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사마인 이벤트뿐만이 아니라 많은 밀레시안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주셨던 상시 미니게임 추가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벤트와 같이 한정적인 기회로 선보여 드렸던 미니게임들 중 일부를 언제나 도전해 보실 수 있도록 구성해서 숙제가 아닌 온전한 즐길거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1월엔 레노베이션 업데이트를 선보여 드릴 예정입니다. 벌써 다섯 번째 재능 밸런싱인데요. 우리 마비노기는 다른 게임과는 달리 각 재능 간의 독특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고 재능은 그만큼 꾸준하지만 조심스럽게 만져야 하는 핵심 분야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전에 다루어지지 않아서 아쉬워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각 재능들을 좀 더 넓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다듬어 볼 예정입니다. 이번 레노베이션에도 많은 의견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23년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될 12월입니다. 12월은 마비노기가 선보여드리는 밀레시안 서사시의 다음 페이지라고 표현을 드렸는데 바로 새로운 메인스트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기다리시는 핵심 콘텐츠 중 하나이기도 하죠. 좀 더 새로운 측면으로 에린 세계와 밀레시안을 바라보고 색다른 환경을 제공해 드릴 수 있길 기대하면서 미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명확하게 안내해드리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좋은 모습 기대해 주시면서 많은 응원을 감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1년 동안 마비노기에서 준비하고 있는 굵직한 소식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소개해드린 내용들이 기다리던 소식들이었을지 만족스러우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 외에도 개선 측면에서 밀레시안 여러분들께 월별로 찾아갈 디테일한 내용들도 더 많이 있으니까 많은 기대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또한 한 사람의 밀레시안으로서 마비노기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느리더라도 꾸준히 개선하면서도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지치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중간에 부족한 모습이 보이더라도 열심히 채찍질 해주시면서 저희가 달려나가게끔 도와주시고 올해 23년도 마비노기와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밀레시안 여러분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무탈한 모습으로 에린색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